아르헨티나의 메시,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두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얀 독수리 군단 폴란드, 그리고 하얀 하늘 군단 아르헨티나. 경기 시작합니다. 폴란드가 먼저 공격해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깊숙하게 벌려주면서 경기 풀어나가는 폴란드입니다. 짧게 내주고 찍어서 올렸어요. 헤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짧게 네. 내주면서 헤더까지 이어갔는데 글리크 선수가 한번 신경전을 펼쳐봅니다. 오타멘디 선수가 뒤에서 뛸 때 네, 뒤에서 베레신스키 선수를 약간 미인 것처럼 보이죠? 예. 아. 오타멘디 선수가 이야기하는 건 헤더를 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렇죠. 것 같고요. 마칼리스테르 짧게 잡았어요. 메시 두 명 에워서입니다. 뺏어냈어요.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오른발. 슈차스리 골키퍼에게 갑니다. 리오넬 메시를 받습니다. 메시의 왼발 쏘지 않고 팝니다. 메시 슈차스리 골키퍼. 사실 슈팅간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한 슛을 하기 쉽지 않은데 그걸 정확하게 했어요. 리오넬 메시 찍어서 올려줬어요. 박스 안쪽까지 옵니다. 돌려놓고 오른발 슛. 아쿠니 벗어납니다. 아 역시 메시네요. 네. 그라운드의 빈 공간을 완벽하게 차단했던 리오넬 메시입니다. 메시 한 명 제쳤어요. 찍어서 또 한 번 아쿠니아를 봐줍니다. 자 헤더. 지금은 글쎄요. 아 몰리나 선수 이건 아쉽는데요. 로메로가 앞쪽으로 깊숙하게 넣어줬어요. 선수들 짧게 연결합니다. 꺾어주기에서 오른발 수비 막아냅니다. 흘러나온 공 아직 공 살아있어요. 아쿠니아 왼발 살짝 벗어납니다. 마르코스 아쿠니아. 지금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의 슈팅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아쿠니아 선수의 슈팅 하나. 아, 둘 다 아까운데요. 이건 이 스텝 정말 완벽하게 걸렸는데 너무 오른쪽으로 갔어요. 아쉬워하는 마르코스 아쿠니아입니다. 디마리아 코너킥 올라옵니다. 깊숙하게 골문 쪽으로 왔어요. 자, 볼까요? 와, 네. 또 한 번 최순희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지금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니까 노린 것 같아요. 직접으로 노린 네. 것 같아요. 반대쪽 잡아놓고 오른발 골문을 노립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의 네. 표정이 아쉬움이 좀 묻어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 선수에게 한번 밀어줘봤는데 거리가 확실히 좀 멀었어요. 그 다음에 세컨볼을 따준 것도 중요한데 그게 안 되죠. 마카리스테르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알바레스! 또 한 번 슈체스리! 슈체스리가 막아냅니다. 자, 높게 뛰어요. 헤더! 벗어납니다. 리오넬 메시 또 한 번 슈체스리 네. 골키퍼. 메시 선수가 지금 슈체스리 골키퍼하고 지금 충돌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네 맞았어요. 얼굴을 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머리에 닿은 네. 이후거든요. 판독 결과 나옵니다. 페널티킥이요. 찍었어요.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슈체스니 리오넬 메시. 또 나왔어요. 슈체스니 골키퍼가 또 한 번 막아냅니다. 폴란드의 무실점 행진은 여전합니다. 놀랍습니다. 슈체스니 골키퍼 정말 놀랍습니다. 박스 안쪽 찬스를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 잡고 칩니다. 그리고 왼발 반대쪽을 놔요. 이게 안 맞네요. 치라이나오 마카리스테르가 왼쪽으로 알바레스 박스 안쪽 들어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 접었어요. 그리고 왼발 막았어요. 또 막아냅니다. 비껴가면서 슈체스니 골키퍼를 피해갈 수도 있는데 정면으로 가네요. 디마리아 왼발 슈체스니 네. 골키퍼 압박해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으로 네. 결국 전반전 이렇게 끝납니다. 폴란드와 아르헨티나 0-0 득점 올리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0-0 아직까지는 양팀 균형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을 좀 많이 내줬으니까 측면 수비를 좀 강화하는 그런 선택도 되겠군요. 몰리네 왼쪽 크로스 오른발 들어갑니다. 드디어 득점이 나옵니다. 마칼리스테르 선수 마칼리스테르의 득점. 드디어 슈체스니 악몽에서 깨어나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정말 간결하게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디마리아 선수 가고 몰리나에게 내주고요. 네, 내주고요. 옵사이드 아니었고 줬고 바로 슛. 아 근데 코스가 진짜 절묘했습니다. 네. 슈체스니 골키퍼의 가장 먼 쪽으로 가서
딱 골대 맞고 들어갔으니까요. 지금 골포스를 맞고 들어갔군요. 네. 저건 너무 멀어요. 이건 아무리 슈테스니 골키퍼라도 못 막죠. 올려줍니다. 오! 헤더! 왼쪽! 네. 벗어납니다. 와, 위협적이었어요. 카멜 글리크 선수가 공격에 가담해봤습니다. 이게 프리킥 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슴으로 비엘리크가 잡아놓고요. 근데 이 결국 미드필드 쪽에서 공을 붙잡고 메시예요.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툭툭 치고 나갑니다. 리오넬 메시 치고 나가면서 박상주까지! 아~ 네, 완전히 잘못 맞았네요. 그렇네요. 네. 마라도나와 리오넬 메시.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안쪽으로 메시, 앞쪽으로 쳐놓고 메시가 가요. 박상주 들어왔습니다. 리오넬 메시 왼발 돌아섭니다. 수비 맞고 튀어나와요. 헤더성 측면으로 리오넬 메시 반대 분할차 잘 봤어요. 박상주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기회 안쪽으로 넣어주는데요. 왼발 슛! 슈체스니가 다시 막아냅니다. 잡고 반대 잘 줬고 네, 의도한 대로 이번엔 잘 맞았어요. 네, 한번 접었습니다. 안쪽으로 박스 안쪽에서 손으로 꺾는 바! 들어왔어! 또 다시 넥전 불리한 알바레스! 아르헨티나가 네. 완벽히 깨어납니다. 스코어 2대0! 이거는 결정적입니다. 와, 그 대단했던 슈테스니 골키퍼의 무실점을 깨내더니 결국 네. 두 번째 골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여기서 잡아놓고 오른발 네. 슈팅. 아, 훌리안 알바레스가 오늘 정말 많이 뛰었거든요. 네, 엔소 페르난데스 선수의 저 어시스트도 매우 좋았습니다. 네, 결국은 그 활동량 득점으로까지 연결됩니다. 훌리안 알바레스 치고 나갑니다. 엔소 페르난데스 박스 안쪽 확인했어요. 메시! 슈체스니가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슈체스니는 오늘 메시에게 악몽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려놓습니다. 리오넬 메시 앞쪽으로 속도 경기를 거쳐요. 훌리안 갑니다. 알바레스 자, 알바레스! 아, 역금을!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가 제일 낫습니다. 지금 이 아르헨티나 공격수들 중에서 제일 나요. 지금 센터백과 속도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했고요. 네. 그러면서 또다시 오른발 슈팅. 경기 자체는 상당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 어떻게 실수인데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라우타로! 라우타로! 아, 빗나가요. 벗어납니다. 식은땀이 흘렀던 폴란드였습니다. 이건 뭐 완전한 실책인데. 지금 이 실수는요. 네. 폴란드의 16강 진출을 좌절시킬 수 있는 실수였어요. 그렇죠. 사우디가 지금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며 박스 안쪽입니다. 찍어서 올려요. 막았어요. 막아냅니다. 막아냅니다. 폴란드가 그러나 공 살아있어요.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아, 정말 위험했던 폴란드의 한순간이었습니다. 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우타로가 내줬고 밀어주는데 여기서 찍어찼거든요. 골키퍼 키는 넘겼습니다만 달리아피코 선수가 아주 센스 있는 슛을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키비오르가 거둬냈어요. 네. 정면으로 휘슬 울립니다. 네. 결국 오늘 경기 아르헨티나가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합니다.